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도. 500도씨의 불 속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는 내열성. 5mm 굵기의 가는 실로도 2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인장 강도. 이 모든 특징을 가진 슈퍼 섬유. 일명 기적의 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 섬유다. 우주항공, 정보통신,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고부가 소재 아라미드를 독보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펄프가 생성되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밝혀 국제학계에 충격을 던져준 인물. 세계적인 섬유공학자 고 윤한식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61년 부산. 자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뉴턴이 개발한 거,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 그지? 어이, 거기! 거기! 참. 윤한식 박사는 1955년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사범학교에서 6년간 물리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물리 수업 물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말이야.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결국 그는 열망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나온 뒤 부산의 한 화학공업사에서 연구원으로 열정을 쏟았는데, 아이고 상무님, 상무님 어떡해요. 아유, 왜요? 무슨 일입니까? 아, 우리 회사요. 예. 아니, 돈이 없어서 이제 문을 닫는데요. 예? 그가 열정을 불태웠던 회사는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돼버렸다.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그는 크게 좌절했는데, 바로 그때! 응? 이게 뭐야?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목표로 인재를 영입? 그것은 바로 1966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직원 채용 공고였다. 그래, 이거야, 이거! 4년간 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윤 박사는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섬유공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는데, 그러던 1979년 여러분, 미국 D사의 아라미드 펄프를 알고 계시나요? 마모도 잘 안 되고 고온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의 소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팀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섬유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윤 박사 팀은 아라미드 섬유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니, 이럴 수가. 왜요, 박사님? 이거 좀 봐봐요. 화학 반응을 일으켰더니 실이 저절로 형성됐어요. 새로운 공정으로 아라미드 펄프 생산에 성공한 윤 박사 팀. 먼저 개발된 D사의 아라미드 펄프는 실 분자가 서로 이어지지 않아 황산 처리를 거친 뒤 가는 구멍으로 뽑아내는 방식이었다. 반면 윤 박사의 아라미드 펄프는 마치 양털처럼 분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실을 형성하는 방법이었는데, 정말 이 실이 아라미드 펄프 같은 기능을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네.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한 실험.
개발한 섬유는 500도씨가 넘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됐으며. 오, 멀쩡해, 멀쩡해. 어? 와, 간다, 간다. 이런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에도 실렸는데, 윤 박사의 아라미드 펄프는 기존 아라미드 펄프와 같이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물론 인체의 피부, 머리털 등 섬유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재현해 섬유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설적인 성과였다. 예, 저는 아라미드 펄프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겔 크리스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정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윤 박사는 분자의 성장, 즉 저분자가 중압을 거쳐 고분자가 되는 현상은 반드시 겔 크리스털이라는 특수한 결정체 내에서만 일어난다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이 세계 소재학 회지에 소개되며 윤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우뚝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성과에도 그의 아라미드 섬유는 바로 생산되지 못했다. 뭐라고요? D사가 우리 섬유에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아, 저번에 우리 기술을 구매한다고 해서 거절했더니 이번엔 우리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특허 소송을 냈어요. 몇 달 전. 여기가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한 곳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D사에서는 윤 박사 연구팀의 아라미드 펄프 생산 기술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기술은 그동안 연구를 지원해준 국내 기업이 넘겨받게 됐는데요. 아유, 이미 얼마 전에 시생산도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못 팔겠다 이겁니까? 네. 지금 그 말 후회하게 해주겠어. 흥! 아니, 그럴 수가. 아, 이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벌써 미국이나 유럽에도 다 특허 출연했고 권리도 인정받았는데. 1986년부터 시작된 D사와의 소송 분쟁. 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저는 맹세코 남의 기술을 도용해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연구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신의 연구 성과가 도용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당한 상황.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직접 유럽 특허청 항소 심판소 재판에 출두해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의 횡포 속에서도 뚝심을 가지고 인내했다. 그렇게 5년간 끈질기게 그를 괴롭혀온 이 사건은 1991년 12월 유럽 특허청이 윤 박사 연구의 독창성을 인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제 좌우명은 쉬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무엇인가에 끈기 있게 매달리면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연구와 창조의 과정을 즐겼던 천생 연구자 윤한식 박사. 그는 1984년 국민 훈장 목련장을 받았고 1985년엔 제1회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 1992년엔 뉴욕 과학 아카데미 회원에 추대됐다. 또한 과학기술자 공로연금의 제1호 종신수혜자가 되는 영광도 얻게 됐다. 그리고 지난 2008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한 윤 박사는 올해 5월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며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빛낸 과학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남이 시켜서 하는 연구는 노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연구,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돼야 1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에 매달렸던 천생 과학자. 한 평생을 바쳐 기적의 섬이라 불리는 아라미드 펄프를 개발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올라선 윤한식 박사.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그의 연구 열정은 현재까지도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